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서 전국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사우스 LA에서는 제29회 킹덤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사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블루버드는 일제히 차단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일 날을 맞아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킹 블루버드와 웨스턴 에비뉴가 만나는 공원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킹 목사가 암살당한 지 45주기를 맞아 킹 블루버드에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환호하며 손을 흔듭니다.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위대한 업적과 사상을 상기하며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Really, today is just a day where Martin Luther King's Jr. stepped towards a civil rights movement. It's just memorialized. The race, I enjoy the different races, the culture, I love it all, bro. It's amazing when all races come together and have a good time. It's very important, bro. 올해 퍼레이드의 그랜드 마샬인 에릭 가세티 LA 시장, 찰리백 LA 경찰국장,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 등도 해피 킹스데이를 외치면서 지나가자 시민들은 이에 손을 흔들며 답례했습니다. 찰리백 국장과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LA에서 인종과 관련된 범죄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인종과 관련된 증오 범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nd it's important as the city attorney of Los Angeles to stand for justice for every one of the residents of our great city. Not only that, but it shows the connection between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and the community it serves. You know, we have a great connection with this community and we love to show in the parade. Thanks. 퍼레이드에는 LA 인근 고등학교의 마칭 밴드를 비롯해 인권단체들, 그리고 한국의 김영진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응화 무용단이 참가해 뜻을 더했습니다. 오늘 퍼레이드를 통해서 특히 우리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가 함께 과거의 갈등을 씻고 치유하는 좋은 새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약 3시간 동안 펼쳐진 퍼레이드를 통해 흑인을 비롯한 타인종 등도 마틴 루터 킹스 데이의 깊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